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한밤중에 깊은 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민중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지위나 권력에 있어서 톱클래스에 속했어요. 그 당시 유대 최고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특히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굉장히 이제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었는데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분리주의자. 또 율법과 경건에 대해서 매우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주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선민사상이나 유대인 우월주의로 이렇게 이제 그 사고방식이 뭉쳐져 있고 극단적 민족주의자, 순혈주의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파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천사와 영혼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신앙과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천사의 존재를 믿고 영혼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루었던 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파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두개파는 반대로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리새파들이 천사와 영혼과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과는 굉장히 이렇게 대립하는 상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천민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천민 출신이 아니죠. 예수님은 왕족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이제 계보를 따라 나오셨고 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는 동방박사 아들의 그 물음을 받고 그때 유아태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의 이제 고지로 말미암아 천사가 미리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베들레헴으로 와서 정착한 것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부촌 천민들이 살고 있는 어부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살았는데 거기서 나사렛의 목수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로 30살이 될 때까지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연막을 쳐놓은 덫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마귀가 쳐놓은 연막술에 걸려서 예수님을 천안 출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이야기로 한다면 예수님에게 소위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외적인 일이에요. 의외적이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해서 접속사를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고전에 의하면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한 형제였던 니고데모 벤 고리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하고 또 그 당시 유명한 랍비 요한 벤 자카이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증에 의하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 벤 고리오는 후에 재산과 지위를 잃어버리고 어디와 같이 그렇게 큰 부자고 유명하고 그 당시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 권한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혹시 이 니고데모 벤 고리온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 반전 상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는 그 당시 굉장한 부자였어요.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탑 클래스 중에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대 부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고 또 그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10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재력가였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공개적으로 자신이 제자임을 밝혔고 아리마데의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하기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수 큰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찾아온 구도자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석학이며 상류급에서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정치적 명망이 있는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천한 출신인 나사렛 사람 목수 예수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랍비들이 밤에 이웃을 찾아가서 문안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고 만일 누군가가 밤에 이웃을 찾아가서 문안한다면 그는 악마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비밀리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나사렛 출신 목수 천출인 예수님에게 와서 밤에 몰래 와서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어쩌면 니고데모의 일생일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 명예를 다 걸고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상담하러 왔겠습니까? 그냥 친구처럼 얘기하러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도자로서, 구도자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여호와를 믿고 율법에 매우 충실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간파하셨던 것이죠.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이 밤중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가 그 중심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기 전에도 다른 바리새인들 중에서 랍비나 서기관들과 같이 지식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랍비들이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것은 로마 압정, 로마 그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날이 언제인가.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해방해서 독립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제일 컸어요.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왜 이때냐고 물어봤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지금이 교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습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말 중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물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본 중요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가? 바로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처음 와서 한 말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 탑클래스에 있는 최고 랍비 니고데모가 천출 출신인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스터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최고의 스승인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덧붙였어요. 랍비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한 수 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시대에 다른 능력자나 사이비 메시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자칭 메시아요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바라바 이 사람도 역시 그런 종류의 하나였고 그 당시 예수의 라이벌로 알려진 갑바도기아 티아나 출신의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 문명권에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대단한 구세주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확신한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강도 바라바라 또는 그 갑바도기아 출신의 아폴로니우스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신성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이제 니고데모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혹은 그 당시 소문난 사이비 능력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둥병자를 고쳤다든지 소경을 눈뜨게 했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슨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을 암시하는 행동이나 사인을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다른 사이비 예수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했을까요? 그 당시 아폴로니우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과 치유의 능력을 행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예언과 교훈과 기적과 초능력으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비들과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었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서 행동하신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제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구려로 만드는 걸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실현하고 로마 정권의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더러워진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거룩한 분노로 호령을 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에 니고데모는 전율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다른 능력자들과 다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이야말로 저분의 거룩한 분노, 저분의 말, 행동, 권위, 신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유명한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선지서를 정확하게 인용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사이비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대형교회를 이루고 병고치는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한다면 진정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말쟁이나 마술사 혹은 사업가에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가? 그가 정말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이나 명예 권력을 좇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도 자기 주장이나 자기 소신이나 거룩함보다는 지성이나 감성 그리고 능력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교단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교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유명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그런 사이비며 선동꾼이고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할 만큼 영적 소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비록 산헤드린 공회였고 공회원이었고 굉장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날 니고데모는 영혼의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밤의 문안을 금지하는 유대 랍비의 금기를 깨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의 대답.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무릎을 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격찬했어요. 자기가 랍비인데 최고 랍비인데 예수님 보고 랍비래요. 예수님 보고 선생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붕뜨셨겠어요. 아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진가를 이제야 사람들이 아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우쭐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예수님은 대꾸를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문 앞에 서 있는 개종자이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개종자라는 것은 우물쭈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인가를 찔러주었어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무엇인가 충격을 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선생으로 자신이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보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찼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아 저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육신적이며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안경을 끼고 있으므로 전혀 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놓고서는 뒤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감정을 위로해주고 안위해주는 입발림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이므로 감정으로 말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은 항상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늘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동시에 땅의 것을 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칭찬하고 네가 얼마나 이스라엘 중에서 대단한 사람이고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네 영혼, 그 영혼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은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시고 너는 거듭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찔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나라 못 가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몇 수십 년 목회를 했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굉장한 일을 한 장로님인데 누군가 와서 당신은 보니까 천국 못 가 구원 못 받아서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태어난다는 뜻은 목의 출생이 아니고 부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목의 출생은 육신의 육체적 출생이고 부의 출생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의 출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 영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 족보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족보 이름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태어나다는 것은 부계 출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부계 출생이 무엇이냐? 되살아나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부계 출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생으로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 문장 하나에다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두 번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의미를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었다면 능히 영적 태어남의 뜻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맙니다. 뭐라고 동문서답을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는 그냥 니고데모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굉장히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동문서답인가 아니면 오만함인가?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연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니고데모는 영적인 사건을 육적인 사건으로 이해했고 하늘의 일을 땅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율법에 능한 자고 그 당시 대단한 그런 학문을 가졌고 가문의 출생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일은 제로였다고 니고데모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질문하고 알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쩌면 예수님에게 따졌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내가 당신 예수를 랍비라고 불러줬고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막 높이 이렇게 칭찬해주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천국에 못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어찌 어떻게 그럴 수가 라고 반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의 것이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땅의 것이 됩니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하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땅의 교훈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문서답이요 마이동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즉 신령한 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했을 때 진짜 못 알아들었을까요? 정말 이해를 못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알버트 본즈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당시 거듭난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사용하던 용어다. 그 당시 거듭난다는 말은 썼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단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동문서답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오만한 선민의식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개종하는 것은 알겠는데 유대인이 나한테 또 유대인들에게 다시 또 개종하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당신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불합리하고 언어 도단이라고 대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니고데모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개종하라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어떻게 다시 개종할 수 있느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미 천국 백성인데 즉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치 교회 등록하면은 다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무식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이 동문서답 이것은 유대인의 자존심을 드러낸 질문이에요. 어찌 감히 유대인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내가 세례받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됐는데 왜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런 뜻이죠. 니고데모의 반문에 예수님은 또 다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로 두 번 반복하시면서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머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물은 세례를 말하는데 그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해요.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은 알고 있죠. 그런데 세례요한이 무리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회개와 죄사함에 대한
즉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물세례를 통해서 개종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물세례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변화가 생기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더불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한 영혼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물세례를 알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주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진정한 거듭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니고데모는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 그 밤중에 하신 말씀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회개와 죄사함이며 성령은 거룩함과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성령의 거룩함과 영적 변화가 없으면 항상 그의 마음은 세상의 육적인 것만 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 천번 만번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목사라도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성도라 하더라도 세상의 육적인 것을 쫓는다면은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모태에서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만드셔서 영과 육이 일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영혼의 거룩함이 상실되어서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게 되고 죄에 구속되어서 눈에 보이는 죄된 일만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 때부터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피의 제사를 여호와께 바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영원한 피의 제물이 되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쪼갠 고기가 되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영의 일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육으로 난 것은 몸뚱아리, 즉 육체덩어리이며 욕심과 촉감과 감정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살아난 영혼이며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일, 즉 위에 있는 신령하고 거룩한 성령의 일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